네, PPR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PPR 파워 아니 프라이스 파워 레이쇼. 그렇죠. 네. 가파비. 네, 가힘비. 가격대 힘비. 그렇습니다. 가격대 힘비라뇨. 예. 정말 단위 가격당 가장 힘이 센 네. 그런 브랜드죠, 스피어. 근데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단위 가격당 힘이 가장 좋은 브랜드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 힘이 좋다고 기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척도는 아니지만 근데 힘이 좋은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반가운 브랜드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각종 종목을 뭐 하잖아요. 뭐 바다에서는 뭐 서프도 하고 뭐 막 이것도 타고 강에서 막 노젓고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근데 운동의 가장 기본은 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힘이 없으면 활도 못 쏠 것이며 뭐 어디 뭐 경보로 뭐 몇십 킬로를 뛸 수도 없을 것이며 힘이 있는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저거 해보기에는 참 편한데 힘이 없는 기타로 하기에는 힘부터 줘야 되니까. 그렇죠. 기본이다. 예, 기본이 되는 게 좀 이게 기본기가 좀 충실하지 않나 그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본기가 충실한 수준을 넘어서 좀 과하게 연마하는 기분이 있죠. 예. 예. 뭐 종목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건 뭐 창 던지기나 투포 아니죠?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워낙에 그 캐릭터가 독특한 그 확고한 그런 브랜드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조금 놀란 게 첫 시간에 썼던 글래디우스는 조금 참했고요. 네, 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썼던 팔로우는 네, 나름 보들보들 동글동글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아 이게 아무래도 사장님이 최근에 조금 노선을 그래도 이제는 야 이거 어떻게 써 너무 세서 네. 정도에서는 이제 조금 조절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래 예전에 사장님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 픽업 조절해서 써야 돼 이랬단 말이죠. 아니 그걸 좀 미리 조절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미리 조절에 대한 약간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할로우 H모델 어느정도 또 조절이 되었을지 지난 시간보단 세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로우의 그런 공간감을 뜩 보니까 조절이 좀 돼 있어요. 확 들어갔네요. 예. 네 예전에는 일단 뭐 줄 바로 옆에 붙어있죠. 예, 2mm인가 뭐 1mm인가 그렇습니다. 예. 네 가격은 정가 435,000원에 할인가 348,000원 가지고 있고요. 다 싸요. 30만원 다 중반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0cm 무게는 3.33kg. 네,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로 약간 두툼하고요. 예. 바디 애쉬, 넥은 계속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똑같이 사용이 되어 예. 있습니다. 헤드머신에 스피어 프리미엄 빈티지 6인라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PS죠. 예. 네, 너트는 42mm, 그리고 지판 목재는 첫 시간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아마라 에보니입니다. 에보니와 로즈우드의 중간 정도의 성향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프렛, 그리고 스피어에 GBP 커스텀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A 픽업 셀렉터고 이건 푸시풀 같은 거 없고요. 없습니다. 스피어 빈티지 티테일 브라스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부드러워요. 오, 웬일이에요. 그러네요. 험버커인데 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중저역대만 추가된 네. 느낌이에요. 오 좋아요. 사장님이 뭔가 인생관이 좀 바뀌셨나?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마찰이고요. 부드럽고 힘이 좋아요. 네. 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왜 그럴까요? 자, 팬더의 레드 록. 개인은 확실하네요. 네, 그거 맞네요. 주창에다 주창에다.
새창에다 이렇게 네, 새창에다 대나무 무늬. 대나무 무늬. 네. 강렬하다. 강렬하네요, 진짜. 마샬 게인이고요. 게인은 지금 8입니다. 8. 8. 화끈한 사운드. 이거는 사실 공간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네, 않습니다. 네, 좀 드라이하죠. 약간 네. 드라이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싱글 같은 경우에는 그 할로우라는 특성이 꽤 잘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게인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할로우의 특성이 치고 나올 여지가 별로 없이 그냥 하이게인 느낌이 네, 강하네요. 잠깐 가운데다 놓고 그래도 한번 네 메이킹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이거는 할로우보다는 험버커 특성이 더 센 것 같아요. 톤 차이, 캐릭터 차이 확실하죠. 어우. 풍성하고 좀 큼직한 맛으로 이거는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SYH가 성향 차이가 네. 굉장히 극명하게 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같은 반주로 네.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 차이가 많이 나죠 사운드가? 이게 더 두툼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도 두툼한 만큼 디테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성 자체가 많이 네.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302,524화 이 SG였는데요. SG 스탠다드 61 모델이었어요. 여기에 폴 길버터님이 정말 SG가 제대로 돌아왔네요. 2013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SG를 만나려면 중고밖에 답이 없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한주평, 멸망한 부족을 일으켜 세울 숨겨진 전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멸망한 부족이라고. 멸망한 부족. 네, 깁슨을 멸망한 부족 취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바지 사장이 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폴기버튼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두툼하게 썰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툼하게 썰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창에서 도끼까지 내려왔습니다. 토마호크. 갑자기 먹고 싶네요. 맛있죠? 아, 잘 잘 먹죠. 네, 저는 할로우보단
험버커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HH네요. 네. 할로우의 특성이 싱글에서는 되게 많이 묻어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할로우 특성보다는 험버커 특성이 조금 더 많이 묻어나옵니다. 스피어처럼 독한 험버커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부드러운 험버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할로우 느낌은 거의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네. 공간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 할로우의 공간감을 많이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싱글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점수 몇 대 몇? 바로 80. 네, 그렇습니다. 바로 80. 0.5점 좀 깎인 게 그 공간감 때문에. 네, 그렇죠. 할로우가 약간 조금 더 의미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스펙이 할로우인데 할로우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게 약간 아쉬워서. HS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험버커, 여기는 싱글이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특성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역시 구간이 명관 스피어 하면 RD50이죠. 아하. RD50A입니다. 애쉬바디. RD50이 뭐 우리가 RD150에 비 RD150한테 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기타로서 진다는 게 아니고 힘이 150이 힘이 말도 안 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힘만 센 막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다음 시간에 RD150이 원래 어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스피어의 베스트셀러죠. RD150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